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네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에 마음을 고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또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뺏어가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뺏어가시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뺏어가시고 내가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를 뺏어가시는 분은 아닌가. 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혹시 심술궂게도 나쁜 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짝 엎드리게 하시는 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너무 열심히 선교, 하나님 너 아프리카로 보낸다, 선교사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어디 중동으로 보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는지, 무엇을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시험하셨는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험하셨는지, 무엇을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시험하셨는지 그것입니다. 왜 시험하셨는가?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말로는 시험 이렇게 돼 있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사단한테서 오는 유혹이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자는 영어로 템프테이션 그렇게 얘기하고 후자는 테스트 그렇게 얘기하죠.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품고 있는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 또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템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퀄리티들, 믿음의 어떤 본질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그 충돌 테스트를 하잖아요. 자동차를 그냥 벽에다가 그냥 전속력으로 가서 충돌하게 만들고 이 차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거를 테스트라고 하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테스트일까요? 아닙니다.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내구성을 드러내려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차가 얼마나 충격에 잘 견디는지를 드러내 보려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테스트를 그 차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에이 못된 차구나 그러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고치고 개선하고 그 내구성에 맞도록 그렇게 다시금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술자들이 결점을 보강하고 또 더 연구해서 그 차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것을 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정점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자 그것을 제지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은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심해서도 아니고 또는 아브라함 인생에 어떤 하드타임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완전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 주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네 가운데서 의의 평강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는가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을 완전케 하시려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 주신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완전한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제 삶 가운데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정점에 이르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의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그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땅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네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네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그게 어디냐라고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생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행복이 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여자친구가 제일 중요해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행복을 주고 여자친구가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자라서 아이를 낳고 하면은 어머니들은 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커리어도 포기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건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행복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업적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을 조금 소홀히 여길 때도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 중요해집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지 병원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노후에도 편안히 살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인생의 시험들은 우리 인생의 국면에 따라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건 중년의 때이건 노년의 때이건 계속해서 이 시험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리는 내 마음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행복과 안정의 그 어떤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자기 홈페이지나 SNS에 달린 아주 악플들을 보고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그것이 사실 연예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가 인기를 얻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곳에 불려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인기가 없으면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한테는 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나한테 삶의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인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인기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인기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인기가 아닌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근거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신다면 상관없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그 인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역할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죠.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없는데 나한테는 중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내가 행복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필이면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행복의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보다 높이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것,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종교적이 되게 하시는 것 아닌가, 내 인생의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향해서 선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라고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기독교의 진리들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왜 그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맞고 가만히 있어요? 한데 쥐어 박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제가 다 버려야 됩니까? 왜 제가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 죽는 길 같이 보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고 다 낮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다 망하는 길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에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포기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믿음에 있는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떠날 준비를 시키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길을 나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들을 바쳐도 내 인생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선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실 때에도 그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선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선을 행하고 계시고 선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셔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셔도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실 것 같을 때 그때 기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 시험하셨는가? 특이한 질문이죠. 언제 시험하셨다니 무슨 얘기인가?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시면 이거 하나님 무서워서 어디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보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리저리로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여러 국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신 다음에 이 시험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주셨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사람이 겪는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은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단신이 걸어가 다니고 있는데 나르라고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밀한 계획 가운데, 세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시험들을 하십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는 끝에 그것을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way o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피할 길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갈 출구를 열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을 안 겪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갑자기 시험을 안 받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길을 여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이 드러나고 우리 소망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 시험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셔서 마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계획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시점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할지도 다 미리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시험하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 때 시험하셨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네 아들을 바쳐라 하실 때 밤새 씨름했을 거예요, 사실은. 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14절에서 자기 아내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보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합니다. 그런데 21장 14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이 괜찮다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시험하시는구나 그 생각되세요? 그러면 밤새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시험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거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드러나게 그것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잡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뒤에 사실은 수풀 가운데 순양을 숨겨두십니다. 그 순양을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에 잡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fear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너의 진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의 선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무엇을 명하시건 어디로 가라 하시건 언제 가라 하시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이 성숙함에 이르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때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고 그 완전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출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꿋꿋하게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훨씬 더 앞서서 저희들 인생에 중요해지고 또 심지어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건 무엇을 원하시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